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엑스에스에프엠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향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자, 한재준 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아,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네, 리스닝 사연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XSFM 관계자 및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과거 휴먼 붓다, 바로 인적 불상 사연을 보내. 그렇죠. 요파 씨의 소개가 되었으나, 하필 같은 회차에 바지 벗고 출근하신 분이 계셨던 바람에, 조용히 묻힌 경험을 가진, 한재준이라고 합니다. 인적불상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적불상 이렇게 걸어오는데 네. 내가 이 바닥에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다 이렇게 걸어왔는데 네. 저 멀리서 누가 바지를 벗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불상은 이제 조용히 정확히 얘기해줘야죠. 레깅스 입은 아저씨가 불상은 조용히 돌아가서 아 이건 내가 졌다. 그렇죠. 예. 여자친구와 대화 중 있었던 시사 장르의 사연을 공유하고 동시에 기분 전환 삼아 새로 교체한 키보드 스위치의 타건 소리를 감상하고자 키보드에 손을 얹어봅니다. 그렇죠. 스위치 교체하신 분들은 요파시 사연을 쓰십시오. 좋은 경험이 됩니다. 네. 어느 날 여자친구와 대형 서점의 완구 코너에 들러 랜덤 가챠를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죠. 완구 코너에서. 아, 그래요? 가챠 뽑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일단 어릴 땐 안 한 애들이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도 이게 몰 같은데 이런 게 있으면은 한 번쯤 보게 되죠. 저는 약간 직업상 좀 안 좋은 경험이잖아요. 가챠라는 이름과 이 업계의 가장. 근데 오프라인에서의 가챠는 네. 아주 좋은 게. 네.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면 네. 천만 원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털려봐야 천 원이에요. 그리고 뭘 반드시 줍니다. 아, 그렇죠. 아예 안 주는 법은 없어요. 뭐라도 나오죠. 오프라인 가챠는 정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조악한 완구들 나오는 거 있죠. 특히 저는 되게 좋아했던 게 물에 넣으면 한 50배 불어나는 공룡이 있었어요. 그거 알죠? 공룡 알인데. 알아, 알아. 막 불어나면은. 맞아.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 맞아, 맞아. 그 고무 대야에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대야를 넘쳐. 대야만 해요. 그 엄마 이거 어떻게 버릴 거냐고 물어보면. 네. 그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버리지, 진짜? 맞아. 공룡도 있었고, 고무도 네. 있었고 그랬어요. 네. 그거 아세요? 그거 말린다고 해서 쪼그러들지도 않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처음에 반대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작아질 거라고 믿어요. 네. 그랬다가 더 혼나요. 햇빛이 한 이틀 났거든요. 이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흉해요. 네.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쫀득이 같은 거. 네. 아,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 가챠 캡슐이 굉장히 커졌어요. 많이 커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 근데 이걸 하시는구나,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신기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자친구가 그에 반응했습니다. 여자친구. 와, 나 이 노래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나. 이거 익숙한데? 무슨 노래더라? 여자친구. 이거 그 영화 OST잖아. 민영화의 숲.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민영화의 숲. MB가 한 건가요? 이게 무슨 저 에버랜드의 장미 축제 이렇게 부르나요? 민영화의 숲. 공영은 아니거든. 예. 그 숲은. 영화 제목이 민영화의 숲이라고? 제목을 보아하니 다큐 영화인가? 우리 어렸을 때면 최소 2, 30년 전일 텐데 그때 이런 영화가 있었나? 사실 여기까지 질문이 오면 실로 멍청한 것이 예. 그 노래를 들었으면 그 노래의 느낌을 알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여기서 민영화를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노르웨이가 민영화의 나라다 그러면은 뭐 노르웨이에서 그 비틀즈 노래 있잖아요. 네. 난 민영화를 하겠어요.
그건가? 아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저는 숲 하면. 그렇다 치고, 그건 그렇다 치고, 처음 듣는 영화 제목인데, 어떻게 그 OST가 이렇게 익숙한 거지? 그쵸. 아, 영화 OST라 그랬잖아요, 진짜. 순식간에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나. 우리 어릴 때 그런 영화가 있었나? 나 처음 들어봐. 여자친구. 뭐? 아니, 이 영화 모르는 사람도 있어? 요즘 애들도 다 알 텐데. 여자친구의 사뭇 놀랍다는 반응에 저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 아니, 그나저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지한 영화를 보고 있었어? 뭔가 기류의 김대중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단어가 또 영화 제목에 붙으면 왠지 그 힐링 다큐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린워싱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예, 예. 더 민영화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사이를 뒤로 하고 숲을 걸으며. 시나리오 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한 영화를 생각을 하는 거겠죠. 여자친구. 그럼 이거 어릴 때 보지 언제 보냐. 이 실사화도 있잖아. 아,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본다 그러면 우리 뭐 나라라 똘똘이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민영화의 숲. 그 옛날 TV 5시 반에 이어서 민영화의 숲이 방송됩니다. 근데 중요한 힌트가 났잖아요. 네. 실사화가 있다. 아. 그러면 민영화의 숲 애니메이션 원작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민영화의 숲이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알 만큼 유명한 작품이라고? 다들 어릴 때 이런 걸 볼 만큼 성숙한 건가? 역시 나는 애송이었어. 게다가 실사화라니. 원작은 애들이 보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웰메이드 다큐 영화인 건가? 그런 그럼 거. 주로 등장인물들이 고위 관료들이라서 네. 다 재미가 없을 건데. 고위 관료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뭐. 신세기 민영화에서. 건도 임팩트노 민영화고. 민영화 얘기예요. 네. 민영화 얘기잖아요. 민영화 얘기예요. 일본이 되게 민영화의 천국이거든요. 민영화의 숲이죠. 네. 그 숲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민영화는 지하에서도 잘 자라요. 아, 근데 그게 실사화가 있었다. 없을, 욕먹지. 뭘 해도 욕먹죠. 구현되겠습니까? 그게? 한참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와중에 여자친구의 한마디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실사화는 엠마 왓슨이 주인공이잖아. 해리포터군요. 맞네, 해리포터 민영화의 숲이란, 아. 해리포터와 뒤에 붙이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어, 그렇죠. 원래. 해리포터와 민영화의 숲. 해리포터와 기류의 김대중. 어, 예, 예, 그럴듯해 예. 보인다 말입니다. 그럴듯한데? 오. 아니, 그리고 실제로 해리포터가 약간 그런 얘기가 있죠. 민영화 얘기. 예,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아, 학교를 민영화시키려고 하고 학생들은 저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볼드모트가 약간. 그러니까 민영화 법인 대표는 그, 저, 펀드 대표는 예, 예, 예. 볼드모트고. 그리고 그거를 감춰야 되니까 절대 자기 이름을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 볼드모트 개발 펀드. 이, 예, 예. 이 이름을 숨기고.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가 옛날 MBC 자리 그거랑 비슷하지. 사모펀드구나! 예. 볼드모트는! 다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름을 말할 수 없어. 완전 그 느낌인데? 해리포터와 민영화의 숲. 으아. 누구야? 예의 바른 놈 누구? 난가? 어허. 바흐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친구는 민영화의 숲이 아니라 미녀와 야수를 이야기하고 있던 중이란 것을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주인공이 엠마 왓슨이구나. 아마도 셀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즌의 뷰리 앤 더 비스트를 들으셨겠죠? 그 자리에서. 네. 미녀와 얘기인 거예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난 애송이가 아니었어. 한떨기 그하실 말기 환자일 뿐이지. 그래요. 저랑 비슷한 성정이시네요. 뭘 봐도 민영화를 찾아내는, 찾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 네. 엠마 왓슨이 벨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아, 예. 몰랐어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엠마 왓슨인 줄은 몰랐군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뒤로 하고 잘못 알아들은 그 말이 너무 웃겨서
한참을 폭소했습니다. 왜냐면 우린 옛날 사람들이니까 미녀와 야수 드라마를 생각하면 그 린다 해밀턴이 생각나죠. 예, 린다 해밀턴이 주인공이었죠. 그 저 터미네이터 2의 그 엄마. 아, 몰라요. 저는 아무튼 그...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먼저 히트했었기 때문에 뷰티 앤드 비스트가 90년대에.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뭐야 원래 저 동생 이름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임미녀였어요. 걔 별명이 야수였거든요. 맞아, 그게 드라마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름이 미녀인 애들이 고생 좀 했어요. 그때. 예, 예, 예. 미녀는 고생을 안 하고 보통 미녀의 남친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네. 네. 아, 뜬금없이 뭐 결혼하는데 신부 임미녀와 그럼 다 이제 웅성웅성합니다. 그럼 저 새끼는 야수야? 뭐. 웅성거릴 것까지야. 네. 아, 그리고 약간 이런 영화 제목 잘못 들은 것들은 꽤 웃기는 일들이 많았죠, 실제로. 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어디 버스 안에서 누가 얘기하는데 버스도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자식이 그걸 봤냐는 거예요. 워드 프로세서를 봤냐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난 맨날 쓰지. 왜? 이랬더니 워드 프로세서. 그때 개봉한 영화가 어둠 속의 댄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자꾸 막 워드 프로세서를 봤냐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난 어렸을 때 저기 뭐야 HWP 시작할 때 되게 오래 썼다. 한글 파리로. 네, 네, 네. 나 HW 1.0부터 썼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말고 뭐 발레를 한다는 거예요. 천진 씨가 발레를 했나. 김희애 배우도 발레는 안 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시끄러운 데서.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제 소설 퇴마록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네. 근데 되게 어릴 때잖아요. 책사게 돈 좀 주세요. 뭐 사게? 퇴마록이라고 재밌는 책이 있다 그러니까. 퇴마로? 어머니는 약간 토지 같은 느낌으로. 유혁 대마 대하 소설 퇴마로. 한 48권 된다고 해드리지 왜? 마님 이제 면찬을 해주십시오. 그 제목이 바뀌면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퇴마루. 아, 퇴마루에서 예. 오라루 귀신들을 묻히는 얘기인 거예요. 민영화의 숲. 약간 민영화도 사람 이름 같은 부분도 좀 있어서. 네. 민하고 영자 돌림이면 보통 옛날 그 명성황후 시절에. 아, 네, 그쵸. 예, 그쪽 분일 수도 있잖아요. 민영환. 예, 그니까. 이 윤왕산 뒤에 숲이 누구 거냐, 여러분. 민영화 대감의 것이요. 커피를 못 마시겠네. 아, 그럼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이름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약간 이게 딱 구한말 얘기네. 그렇게 되면 김약국의 딸들 같은 거죠. 네,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예. 그런데 오늘 사연은 여기서 급히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쓰다 보니 스위치에 픽 노이즈가 들려 윤화를 좀 해야겠거든요. 키보드 덕들이 세상 쓸모없는 게 중요한 글을 쓰다가 소음이 들리면 다 까먹고 키보드 고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키보드를 싼 걸 써요. 그렇게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 제가 요즘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노이즈 일부러 안 됐습니다. 바로 한때 유형이 하도 요파시에서 기계식 키보드 얘기를 하길래 그게 대체 뭔데 싶어 검색해보다 정신 차리고 보니 강성 키보드 유저가 되었네요. 제가 여기서 빠져나오느라 진짜 저의 장서의 절반 정도를 다 그 농축산인의 아드님한테 분양했어요.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그럼 이제 아드님이 이제 또 정신을 놓고. 그렇죠. 네. 예. 아니 10대부터 그런 거 시작해야 빨리 끊지. 아... 나처럼 늦게 시작하면 낫잖아. 과연 그럴까요? 제가 4살부터 게임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키보드는 탈덕이 용이합니다. 네. 한재준 씨 탈덕하세요. 네. 어쨌든 XSFM에 연루된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바라며 이만 총총. 네. 총력도 건강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재준 씨의 네. 흔해 빠진 장르였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진짜 많지 않아요? 좀 잘못 들어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맞아요.
저도 저는 거의 없는데 예. 제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피해 다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저 사람한테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옮길지 몰라요. 아, 예. 네. 아니 저는 제 친구랑 예전에 학교 분식집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있는 거기서 야, 저 라면 두 개 먹자 그러면 걔가 아줌마한테 걔가 라면 두 개 먹자 그래서 제가 아줌마 여기 라면 두 개 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빡 때리면서 만두를 왜 시켜 이러고. 나 만두 안 시켰는데. 아, 그래? 그러고만은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죠. 청력은 특히나 우리 이명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예, 예. 사연 덕분에 제가 이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청력은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자기야 개인한테.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예. 알고 보면 다 청력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들어온 정보를 우리는 일단 맞다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민영화의 숲이라고 들어오면 사실은 내가 잘못 들었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아, 민영화의 숲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들어온 감각 정보를 되게 맹신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듣지 않았어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이상하게 무슨 에반게리온으로 가거나 무슨 구한말로 가거나 이러는 거죠. 한재준 씨,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